안녕하세요. 태백에서 시작을 도와주는 요원, 태백 요원 마니탱입니다. 어제 우리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페이스북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주문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이제 어제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저희가 배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목요일날 들어오신 분들은 생물로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메가 사이즈 박달 홍게가 얼마나 크기가 큰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주문을 해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해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홍게 안경을 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윤서준이요. 윤서준이요? 김서준이요. 아, 김서준이요. 죄송해요. 성을 바꿔서 화가 났군요. 서준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심해? 뷰? 심해 900m에서 그 지금 잡아온 독도 인근에서 이렇게 조업해온 메가 사이즈 800g 제일 큰 사이즈예요. 그 사이즈 한번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긴머리 철벽녀 윤점순 선생님. 선생님도 오늘 이거 아까 저한테 주문해 주셨는데 자숙 오늘 발송해 드릴게요. 오늘 발송하면 내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생물로 목요일날 저희가 배가 들어와서 생물로 한번 주문해 봤어요. 배송 상태가 어떤지랑 그리고 또 크기도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하려고 생물로 주문해 봤고 아마 저 오늘 그래도 조금 빨리 왔더라고. 이 택배가 뭐지? 한 오전에 도착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열어볼게요. 박노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언박싱을 했는데 열어봤고 서준이가 한번 봉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서준이 홍게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는데? 살아있지는 않네요. 잠깐 볼까요? 기절했나 봐야 되겠다. 이 생물 상태 잠깐 잘 안 보이시죠? 생물 상태로 지금 도착을 했거든요. 생물 상태로 했고 제가 이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돌려서. 보자. 제가 잠깐만. 가보고 싶어요. 잠깐만 잡아보기 해줄게요. 기절한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지금 생긴 거고 크기가 이게 홍게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홍게 끝판왕이어서 과연 얼마나 클지 제가 그냥 듣기로는 대게 사이즈 정도라고 했거든요. 보통 홍게 하면 대게보다 좀 크기가 좀 작고 수율도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메가 사이즈는 크기는 대게 사이즈 정도라고 했고 지금 보시는 거는 박달 홍게 800g이고 수율 90% 내외에 있는 메가 사이즈 박달 홍게 800g인데 한번 조업을 했을 때 독도로 조업을 나갔을 때 한 30마리 미만으로 잡히는 아주 좀 희소성이 있는 홍게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준이가 이렇게 해서 어제 제가 방송했던 곳으로 와가지고 서준아 이거 끼고 해. 냄새 날 수 있으니까 장갑 끼고 한번 만져볼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이 줄자도 있는데 이 줄자로 한번 재보고 혹시 내일 주말에 뭐 부모님 댁이나 또 가족분들끼리 맛있게 홍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3시까지 주문해 주시면 오늘 발송해서 내일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여기 껴보세요. 그리고 서준이가 지금 기절해 있으니까 한번 꺼내보세요. 여기 배에 잡아보고 배를 여기 잡아보고 여기에서 보여주세요. 얼마나 큰지. 다리가 물이 떨어진다. 그죠? 겁나 커. 겁나 커? 무섭진 않아? 어떻게 생겼어? 와, 어디서 올라왔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 보세요. 홍게. 큰 홍게가 도착했고
저기 독도 인근의 해저 900m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온 홍게인데, 오, 길이가 일단은 어마어마하고, 크기도 지금, 오, 이런 사이즈의 홍게 진짜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오, 요거 하나는 이렇게 다리가 떨어져서 왔는데, 원래 개 습성상, 개가 천적을 만나거나 어떤 뜨거운 김, 뭐 이런 것들을 닿았을 때는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다리를 끊고 도망가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택배를 오는 과정 중에 저희는 선어가 아닌 살아있는 생물을 보내드리는데, 홍게가 택배 과정 중에서 뭐 흔들리거나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리를 똑똑 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여기 약한 다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한부영님 안녕하세요. 한부영 쌤 안녕하세요. 혜성수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 메가 사이즈 이런 사이즈 엄청 크네요. 보니까 다리도 크고 또 싱싱하다는 거. 이 상품은 저희가 선밀수산에서 한진 7호라는 배에서 잡아오는 건데, 한진 7호가 홍게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금어장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홍게의 판권을 선밀수산에서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또 이렇게 안정적인 수급과 또 좋은 가격으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박동국쌤 안녕하세요. 빵개는 도대체 언제쯤, 와 진짜 항상 일관적이시다 한부영쌤. 빵개는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빵개는 이제 그 암개를 빵개라고 하는데,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암캐는 잡으시면 네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은경님 안녕하세요. 이은경님이 우리 저기 노마드 드러머님 맞으신가요? 지금 그 속초에서 저도 메가 사이즈 홍게 사이즈가 너무 궁금해서 저도 처음으로 한번 주문해 봤거든요. 생물로 한번 주문해 봤고,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길이를 재볼게요. 네, 박동국 쌤 안녕하세요. 서준이 여기 잠깐 잡아볼 수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길이 한번 재볼게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육안으로 봐서 여기 조금만 더 위로. 서준이 얼굴이 다 갈아진다, 그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홍게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나 하실 정도로 아마 시중에서는 드셔보시기 아마 힘든 사이즈셨을 거예요. 크기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대게 정도 크기만한 사이즈고,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재볼게요. 자, 쭉 펼쳐주시고 가장 긴 다리에서부터 긴 다리로 시작해볼게요. 쭉 펴주세요, 일자로. 네, 서준 씨 고맙습니다. 네, 여기 잡아주세요. 힘들어. 여기도 힘들지? 이게 800g이래요. 그래서 서준이가 이렇게 들고 있기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따가워. 따가워? 다시. 다시? 자, 여기서부터 가장 긴 곳에서부터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따가 무거워. 오. 얼만큼 더 가야 될까요? 얼마예요? 지금 60cm가 넘어가고 있어요. 됐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줄어들었는데, 가장 긴 다리에서, 고생하셨어요. 서준 씨, 무겁죠? 가장 긴 다리에서 긴 다리까지 이렇게 쟀을 때, 여기 보시면, 0에서 여기 70까지. 70cm예요. 다리 길이가 가장 봤었을 때, 이렇게 재봤을 때, 능열님 메가 사이즈 홍게 800짜리 주문한 게 이렇게 왔는데, 와, 서준이가 지금 들고 있는데 엄청 모자랐다. 우리 해저 900m에서 살고 있는 이 박달 홍게가 그 봄나들이를 왔대요. 꽃구경을 오고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홍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꽃구경은 못 가고 고객님 댁으로 이렇게 또 안전하고 싱싱하게 보내드릴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와,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만졌을 때 좋은 홍게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꼭 저한테 지금 주문하시지 않아도 어떤 보셨을 때 보면 여기 홍게 이렇게 배 부분을 만져봤을 때 물렁하고 물컹하고 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물컹하고 쏙 들어가는 거는 그 물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율도 조금 약하고 이렇게 훅 만졌을 때 쑥 들어가면 손가락이 이렇게 눌렀을 때 쑥 들어가는 정도의 것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수율을 가지고 있진 않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본 홍게는 단단하고 살이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 메가 사이즈의 홍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오늘 또 처음 영접했네요. 하다보니님 안녕하세요. 힐링택시 서흥일중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 조업에 들어온 홍게, 박단 홍게 한번 이렇게 주문해 봤고요. 혹시 그 주말에 홍게 파티, 가족분들하고 홍게 파티 하실 분들은 쪄서 보내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3시까지 주문해 주시면 제가 주문서 넣어서 발송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잠깐 여기 한진, 신종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네이버 쇼핑 방송할 때 이거 좌우반전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뽑아가지고 조금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여기 요 홍게, 박달 홍게는 속초 한진 7호라는 배에서 잡아오고요. 속초에 있는데 독도 인근 바다로 출항을 해서 4박 5일 정도 조업을 하고 또 다시 속초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수족관 보관이라던가 그리고 냉동 보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생물을 쪄서 발송하거나 아니면 생물로 원하시는 분들은 생물로 해서 당일 발송을 해드린다는 또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요 말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박달 홍게는 선밀수산이라는 그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속초에 있는 수산업체인데 속초 선밀수산 한진 7호라는 배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속초 홍게 이 장점은 첫 번째는 속초 토박이 이 대표님이 선밀수산의 대표님이 속초 토박이이시고 홍게 전문으로 3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계셔서 또 전문가분이 소비자와 직접 또 직거래한다는 또 장점이 있고 믿고 또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한진 7호에 대한 배에 대한 그 홍게 판매권을 선밀수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라던가 입찰 방식이 아닌 그 가격을 여기서 판매를 여기서 바로 직접 하다 보니까 좋은 이렇게 싱싱한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가격으로 또 그리고 안정적으로 또 보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 번째는 한진 7호라는 게 왜 또 중요하냐고 하면 배에도 보면은 바다에도 보면은 우리 땅처럼 어떤 좋은 어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땅도 보면 비옥한 땅이라던가 또 거름을 잘 주고 이런 땅에서는 작물들도 잘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진 7호의 어장은 황금 어장이라서 이렇게 좋은 홍게들을 잡아서 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홍게를 맛보실 수 있게 또 신선하게 잡아와서 또 보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서준이하고 또 이제 정료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오키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성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홍게는 수율 90% 내외의 박달 홍게인데 어제 저희가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찐데이로 해서 특가로 판매를 했었어요. 오늘 오후 3시까지만 만약에 또 주문을 해주시면 어제 라이브 쇼핑했던 방송했던 그대로 이렇게 특가로 드릴 텐데 지금 보이는 김재 정문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네이버 댓글이 하나도 안 보였었거든요. 들어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댓글이 오류가 나가지고 추사님 댓글을 못 읽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박달 홍게 800g은
금액은 한 번 조업할 때 30마리 미만으로 잡히는 희소성이 있는 박달홍게고, 두 마리부터 주문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에, 원래는 102,000원인데, 지금 3시까지 주문해주시면, 택배비 무료, 그리고 자숙비 다 무료로 해서 9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두 마리에 9만원이요. 보통 뭐 홍게 전문점이라던가 식당에서 구매를 하시면 두 배 가격 정도 내고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직거래하니까 집에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또 푸짐하게 드실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박안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긴 또 메가사이즈 박달홍게 700g이 있는데 요거는 두 마리에 요거는 한 번 조업 나갔을 때 한 100마리 미만으로도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은 그래서 두 마리에 92,000원인데 지금 구매를 하시면 8만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박달홍게 600g이 있어요. 600g은 두 마리에 7만원인데 만원 할인을 해서 6만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리고 박달홍게 500g은 두 마리에 6만원인데 5만원으로 만원씩 다 할인을 해서 드리고, 택배비 무료, 그리고 자숙비가 3,000원이 따로 별도로 있는데 그거 주문을 하시면, 지금 주문하시면 그거 다 이제 무료로 해서 3시까지 주문을 해주시면 내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또 이번에 받으실 기회가 안 되신다 하면 다음번에 저희가 아마 출항이 이제 다음 출항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항을 하는데 이번 출항이 토요일에 아마 출항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출항을 하면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다시 속초로 이렇게 돌아올 텐데 그때 이렇게 또 맞춰서 또 주문을 하시면 그때 또 맛있고 싱싱한 이렇게 홍게를 또 드실 수 있으세요. 이오키 선생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정문선 선생님, 정문선 대표님이 저 박달홍게 500g 두 마리 신청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여기 두 마리는, 박달 500g 두 마리는 5만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저한테 뭐 메시지나 제 전화번호가 010-7170-1250이거든요.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저한테 주소랑 성함,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주문서 넣어서 내일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최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면 내일 요 홍게를 쪄서 한번 또 수율도 한번 보고 이래야 돼서 요 홍게를 쪄서 내일 네이버 쇼핑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내일은 아마 네이버 쇼핑에서 2시, 2시에 방송을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문선 대표님 메시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이버 쇼핑에서 또 내일은 다른 컨셉으로 해서 제가 또 쇼핑 라이브 특가로 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오셔서 또 많이 주문도 부탁드리고 오셔서 또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게 엄청 크네요. 이렇게 잡아볼까요? 서준이가 서준이 얼굴 크기 많았다, 그치? 전현석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 방송이 끝나더라도 제 방송 보시면 3시까지 주문해 주시면 내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900m 심해 홍게의 봄 나들이 특집으로 잠시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뵙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정문선 대표님도.